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백신 후보주 해외 실험 장소인 베트남 수의과학연구소입니다.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 후보주를 지난 1월 두 달가량 된 돼지 5마리에게 접종했습니다. 백신을 맞은 돼지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모두 항체가 형성됐습니다. 접종 후에 발열이나 폐사 등의 어떤 부작용도 관찰되지 않았을 만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.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병원성 바이러스를 주입했는데도 5마리 모두 생존했습니다. 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들은 모두 폐사했습니다. 앞서 지난해 국내에서 한 달가량 된 돼지 17마리를 대상으로 5차례 실시한 항체 형성과 병원성 바이러스 테스트에서 한 마리만 폐사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생존했습니다.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산악연 공동으로 백신 개발에 착수한 뒤 1년 만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한 뒤 백신 후보주를 선정해 본격 실험에 돌입했습니다. 국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 파주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뒤 6년째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. 지난 1월에도 경북과 경기에서 각각 한 건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4개 시도에서 40건이 발생해 3천억 원가량의 피해를 냈습니다.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조기에 종식시켜 민생 회복과 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백신 후보주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성을 확인한 환경부는 올 하반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임상시험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 SBS 이용식입니다. 국내산과는 그런 실험용 돼지로 한 거고 베트남은 실험용 돼지가 아닙니까?